안녕하세요,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죠.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. 스토리 타임입니다. 여러분, 아이들이 열대 과일 좋아하나요? 열대 동물은 어떤가요? 예, 아이들 동화책 주제 속에 과일과 또 동물 빼놓을 수 없죠?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열대 과일과 열대 동물을 볼 수 있는 한다즈 서프라이즈입니다. 예, 아 요즘은 마켓에만 가도 과일 종류가 특히 열대 과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알고 또 동남아로 많이 여행 가잖아요. 그래서 맛도 정확히 알고 이름까지도 정확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열대 과일 이름도 새롭게 알 수 있는 과일들 이름도 많고요. 예, 또 동물도 동물은 많이 알고 있지만 열대 동물도 어떤 거 있나 한번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 책의 포인트는요. 동물이 나오는데요. 동물이 저 멀리서 힌트를 주고 작게 힌트를 주면서 다음 나올 동물을 알려주니까요. 아이들과 그 포인트도 한번 집어가면서 다음 어떤 동물 나올까 이렇게 게싱하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한다즈 서프라이즈 Written by Alan Brown 한다 put 7 delicious fruit in a basket for her friend Akia. Off for Akio's village. I wonder which fruit she will like best. Will she like the soft yellow banana? The ripe red mango? Surprise!
아이들. 아, 한달 어떻게 생각할까요? 아, 멍청한 한 달이라고 생각할까요? 아니면,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, 기쁜 선물을 해주는 마음에, 놀라켜주고 싶은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아이들 이해할 수 있겠죠? 그 마음? 예. 아, 한 달의 바구니가 텅 비지 않고 다시 저 귤로 채워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그 반가운 마음, 즐거운 마음, 아이와 함께 하시고요. 열대 과일에 대해서 좀 종류와 생김새, 맛까지는 몰라도 예, 아실 수 있나요? 오늘은 마켓에 가서 애들이 열대 과일 사 먹자고 할것 같아요. 맛도 알아보고, 이름도 알아보고, 그러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, 여기 나오는 열대 동물들은 거의 다 애들 알고요. 영어로 오스트리치가 타조라는 거. 그리고 하나는 저기, 앤틀로프. 우린 잘 모르는데, 양 종류죠? 영양이라고 하는데요. 앤틀로프만 알려주시고, 또그 앤틀로프를 모르면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 정말 유익할 것 같네요. 예,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Daily Play English, 생활놀이 영어 하나 하고 이렇게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해드리니까요. 구독해서 한번 시청해주세요. Thank you. Bye.